할 말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종 이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이진국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계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저 주민자치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공공시설에서 얘기하셨고 저는 피부에 닿는 주민들의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전선 지중화. 두 번째, 오폐수 분리관. 이 마이크가 왜 진짜? 그래서 전선 지중화는 매년 제가 이 동종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구청장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LH나 SH에서 개발한 동네는 전부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 마을은 전선 지중화가 지금 안 돼가지고 새똥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빨리 헤아리셔가지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좀 성사가 될 수 있게 주민 불편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오페스 분리관 공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연분화 8개 마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용지물이에요. 왜 무용지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축 공사를 하더라도 정화자 없이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 왜 구 LH나 SH 마을에서 개발한 동네는 전선 지중화 오폐수 분리 다 돼가지고 정화자 없이 정화자 치우는 예산 돈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런데 왜 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물론 구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아까 지하철 문제 나왔는데 과연 세곡 자곡 이 지하철 유치 관계는 지가 살아생전에 타볼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종상향 문제 아까 수소 주민자치님 말씀하셨는데 이 팔계동 자연분합 마을은 79년도 87년도 두 차례 걸쳐서 강남구청 주관에 실학구조 사업으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79년도에는 세곡동 윗반 아랫반 은곡마을, 87년도에는 방적 112, 그 다음에 목골, 교수마을, 쟁골, 8개 마을의 동네를 지칭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자연분화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네는 아무 세금은 또 같이 내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10층 이상 아파트가 질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2층 이상 허가가 내주질 않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이 종상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박진영 저 국회의원님이 지시로 전년도에 다행히 유만희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설명하여 금년도에 종상향 타당성 여부 조사에 대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진영 의원님과 이만희 시장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용역 조사를 한 게 여러분들한테 설문이 가더라도 계속 종상향을 좀 주장해 주시고 지금 2층 가지고는 그 저 공사비 자체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세권 우리 저 국마을과 같이 저번에도 우리 같이 탄원도 내고 그랬는데 그만큼 종상향이 되면은 인구도 유입이 되고 그만큼 전월세 값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일도 양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여기 복합시설, 문화시설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 세곡동에 건맞는 그 인구 욕망이 맞는 우리 주민들의 욕망이 맞는 편안하고 있는 우리 모든 남녀노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확보해 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